욕구나 생리 현상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어떤 배설에 대한 욕구거든요. 그리고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정말 생활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뭐 좀 엉망, 뭐 약간 엉망인가 봐요. 아니잖아요. 자신 있어요? 배설에 대해서. 아, 저 정도면 관장 아니에요? 관종이야. 이렇게 말을 던지면 막힘이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쫙쫙 나올 잘 때마다 친다, 잘 받아친다. 이게 답답하지 않나요? 캐릭터 뺏긴 거. 오늘 변비 걸릴 것 같아요, 약간 느낌이. 아니요, 아니요, 전혀 그렇지 않고 일단 다음 주부터 저는 일단 하차하겠습니다. 굳이 제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. 정보 전달해 주셔야죠. 네. 정보 전달을요? 그래서 정보 전달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. 마치 기다리겠습니다. 자, 아, 기가 만나 차이간의 알짜팀 투. 아, 오늘 투예요 또. 예. 두 번째 거. 아, 예. 아, 나는 진짜 이렇게 할 거면 알짜팀이라도 해달라 하려고 했잖아. 진짜 할 줄은 몰라. 너무 안쓰러워요. 장 기사님, 예. 이게 뭔가요? 네. 해주세요. 오늘은 여러분의 쾌변을 돕는 555의 법칙을 준비해봤습니다. 555의 법칙. 무슨 법칙이죠? 네, 555의 법칙 첫 번째. 오! 변이가 느껴지면 5초를 넘기지 마라! 입니다. 그러니까 5초 내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죠. 근데 배변이 변이가 왔을 때 일부러 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네. 옛날에 우리가 왜 속된 말로 음참문는 약이라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고 변이 왔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봐라 가라 뭐 이런 뜻입니다. 네. 예, 너무 예. 따지고 들지 마세요. 아니 왜 화를 내세요? 알짜팀을 쓰시면 뭘 따지다니요? 방청하고 있어요. 제발 내 다음 오늘부터. 네. 제발. 자 이어지는 555의 법칙 두 번째는요. 배변은 5분을 넘기지 말합니다. 아 5분 안에 다 해결해야 돼요? 네, 요거를 말씀드릴게요. 보통 음악이요 노래를 틀면 음악이 보통 3분에서 5분 사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그냥 편하게 음악 하나 딱 트시고 이 노래 끝나기 전까지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. 그렇게 되면 마지막 5가 엄청 궁금해져요. 자, 이제 마지막 5는요. 자, 5일이 되기 전에 변을 보면 된다. 입니다. 아, 5일에 한 번씩? 네. 변비는 아니에요? 실질적으로는 5일에 한 번 정도만 보셔도 되는데요. 이렇게 내가 매일 봐야 된다는 그 변비에 대한 강박관념이 오히려 배변 활동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5일에 한 번만 봐도 괜찮아 라고 하는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.